안녕하세요. 한상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F비자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F비자는 뭐냐면요. 그 미국에 풀타임 스튜던트로 공부를 하러 올 때, 공부를 목적으로 미국에 올 때 받을 수 있는 비자가 F비자입니다. 그래서 주로 F1 비자라고 하고요. 그래서 F1은 학생, 학교에 그 등록을 해서 다니는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는 비자입니다. 그래서 F1 스튜던트 비자라고 많이 합니다. F1 스튜던트 비자. 자, 그런데 이 F1 스튜던트 비자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학교를 풀타임으로 다녀야 돼요. 학교를 풀타임. 자, 그럼 어느 학교를 다닐 때 이 F1 비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보통 많이 오시는 부분들이 대학교죠, 대학. 그래서 한국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거나 아니면 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간다라고 할 때 대학원으로 유학을 가는지 아니면 4년제 대학으로 유학을 갈 때 보통 이 F1 비자를 가지고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다가 어드미션을 신청을 하죠. 나 너네 학교에 들어가고 싶다. 그럼 뭐 토플도 요청을 하고 뭐 기타 등등 요청을 해요. 뭐 에세이도 써라. 뭐 고등학교 성적은 어떠냐. 뭐 이런 것들을 보여달래죠. 뭐 대학원 같은 경우 뭐 학부 성적은 어떤지 뭐 이런 것도 요청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학교에다 보내서 어드미션을 받고 그 문제 레터가 하나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레터가 이제 하나 와서 거기서 이제 그 congratulation 뭐 우리 학교에서 너를 받아주기로 했다 뭐 이렇게 되면은 레터 한 장하고 그 다음에 좀 두꺼운 패키지가 와요. 그건 뭐냐 하면 ITNE를 붙여서 와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미국에 유학 올 때만 해도 그때 뭐 한 2000년이에요 지금부터 한 20년 전인데 어플리케이션을 막 넣어요. 미국으로 보내 가지고 그러면 미국 대학에서 편지 하나를 달랑 보내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아, 너 떨어졌어. 왜냐면 편지가 한 장 오면 그냥 떨어진 건데 만약에 이렇게 두꺼운 패키지가 온다라고 하면 그건 그때 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은 어드미션 레터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I-20 서류도 오고 그 다음에 학교 팜플렛도 오고 뭐 기숙사는 어떻게 신청해라라는 것도 오고 그래서 두꺼운 팜플렛이 오기 때문에 아, 그래 노란 봉투에 두꺼운 종이가 오면 두꺼운 우편이 오면 아, 이게 합격이고 한 장, 얇은 종이 한 장, 그러니까 편지 하나만 딱 오면 아, 이거 불합격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뭐 어쨌든 그렇게 해서 I-20를 받고 그 I-20를 가지고 미국 그 영사관에 가서 F1 비자를 신청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신청을 하면 그 특정한 기한 뭐 예를 들어서 5년짜리 비자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 미국 내에 공부하러 오는 신분을 가지고 오시는 분은 보통 DS Duration of Status를 받는다고 했죠. 그래서 학교를 쭉 다니는 동안은 계속 유효하게끔 그 신분을 유효한 신분을 줘요. 근데 이제 유니버시티만 F1을 받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만약 예를 들어서 내가 랭귀지로 간다. 그래서 1년 동안 어학연수를 가는 경우에도 F1 학생 비자를 받아요. 그래서 어학연수로 갖고 올 때도 보통은 그 I-20의 기간이 나와 있고 그 기간에 맞춰서 그 비자를 주는 경우들도 있고요. 아니면 영사가 뭐 비자를 좀 더 많이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2년짜리 랭귀지를 간다라고 할 때 영사가 딱 2년짜리 비자를 줄 수도 있고요. 딱 상황 봐서 5년짜리 비자를 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뭐예요? I-20가 얼만큼의 유효하느냐에 따라서 또 비자의 유효 기간이 달라질 수 있어요. 내 여권에 비록 5년짜리 비자가 붙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학교를 다니지 않으면 그 비자는 유효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입국할 때 F1 비자와 I-20를 같이 보여줘야지만 정확하게 그 DS라는 신분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 계속 등록을 하고 있다라는 건 I-20로 결정을 하는 거고요. 이 I-20는 그 학교, 대학 같은 경우에 그 학교 안에 International Student Office 뭐 이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실질적으로 학생이 등록이나 이런 걸 결정을 하고 그 사무실에서 I-20을 발급을 해줘요. 그래서 이 I-20 발급할 수 있는 거는 아무 학교나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국무부, 그 다음에 국토안보부에서 허가를 받은 그런 학교에서만 이걸 I-20을 발급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들이 뭐 대학도 있을 수가 있고요. 사립고등학교도 가능해요. 사립고등학교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뭐 국민학교, 초등학교, 사립초등학교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립학교들은 I-20를 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I-20를 받고 F1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가족은 어떻게 할까요? 내가 예를 들어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한 상태인데 내가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대학원 과정으로 이제 진학을 해요. 그러면 저는 F1 비자를 받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배우자는 F2 비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과 배우자는 F1, F2.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만약에 애들이 있다.
자녀가 있다라고 하는 경우 자녀도 F2 비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은 F1 비자를 받고 가족들은 F2 비자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F1 I20가 나오고요. 배우자들은 F2 I20가 나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학교에다 신청을 할 때 네가 만약에 외국 학생이면 본인만 올 것인지 아니면 배우자랑 자녀도 같이 올 것인지에 대해서 요청을 해요. 그래서 그 물어보면 거기에서 답변을 적어주면 본인의 I20, F1 I20도 오고요. F2에 관련한 I20도 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영사관에 가서 그거에 대해서 비자 인터뷰를 보시면 됩니다. 자, E2 비자 같은 경우는요. 그 배우자가 EAD 카드를 받아서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그런데 F1은요. 미국 내에서 일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F2 배우자들도요. 그 미국 내에서 일을 못해요. EAD 카드를 신청할 수 없어요. 그냥 F1은 미국에서 그냥 풀타임으로 공부만 해야 되는 거고 F2를 가진 배우자나 가족들도 미국 내에서 그 일을 하실 수 없고 풀타임으로 학교를 또 다니실 수가 없어요. 풀타임으로 학교를 다니실 수 없고 파트타임으로 다니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학교를 F2 배우자가 풀타임으로 학교를 다니겠다 그러면 F1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대신에 자녀들은 F2 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공립학교에 다닐 수가 있어요. 자, 이 부분은 제가 또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F1은 미국에서 풀타임으로 학교를 다닐 수가 있고 F2는 미국에서 풀타임으로 대학을 다닐 수가 없어요. 만약에 풀타임으로 학교를 다니시겠다라고 하면 F1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그 미국 내에서 같이 거주할 수는 있는데 F2가 풀타임으로 학교를 다닐 수는 없다. 그렇지만 자녀들 같은 경우는 공립학교를 다니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F1은요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예외가 있어요. 예외는 뭐냐면 학교 내에서 20시간 일주일에 20시간 동안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F1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학교 내에서 20시간 일을 할 수 있는 학생들은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소셜 시큐리티 넘버 제가 그전에도 영상에서 한번 설명드렸는데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EAD 카드를 받을 수는 없어요. F1의 경우. 그렇지만 F1을 가지고 학교 내에서 20시간 일하는 경우에는 레터를 써줘요. 그럼 그 레터를 가지고 소셜 시큐리티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오피스에 가서 신청을 하면 소셜 시큐리티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4년제 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러면 1년간 뭘 주죠? 예, OPT를 주죠. Optional Practical Training. 그래서 1년 동안 학교 외부에 있는 내가 지금 학교에서 공부한 걸 가지고 학교 외부에 있는 곳에서 좀 인턴십을 한다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 1년짜리 OPT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STE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 이런 전공을 하신 분들은 그게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걸 가지고 미국에서 OPT 기간 동안에 일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F1 비자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비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